보낼 수 있지 않겠어? 뭐? 야, 너 그러면은 기숙사 보일러 기름 뽑아다가 또 양로원 갖다 드린 거야? 아니, 보일러 채 갖다 기증했지. 매야? 올겨울엔 다른 양로원에도 보일러 깔아드려야 할 텐데. 너무한다, 너무해. 너무한다요, 진짜. 야, 오래 죽겠다. 얘들아! 큰일 났어! 야,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들어와봐. 아니, 뭐야 이거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왜 이래 이거? 야, 우리 방도 싹 비었어. 어떻게 된 대박. 거야? 이리다, 네 짓이지 안 간 거야? 응. 내가 니들 이름으로 거원을 기증했어. 아유, 참, 애들이 어찌나 좋아하든지 니들도 봤으면 참 뿌듯했을 텐데. 니들 전부 천국 갈 거야.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세상. 우리가 앞서가야 하지 않겠어? 아, 정말 미친 양동은 너 진짜. 네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? 여러분,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. 네가 만약. 아우, 야, 맞아. 야, 구리구리 이 자식은 착해져도 곱게 착해질 놈이 아니야. 막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한 거지. 그러게, 차라리 지금 이대로가 낫겠다. 아, 인성아, 네가 꿈꾸는 세상 어떤 세상이야? 나는 말이야. 말 안 할래. 아, 먼저 말해봐. 아, 그래. 아니, 내가 말하면 다들 구박할 것 같은데. 어머, 요즘 뭐 얘가 우리를 어떻게. 야, 우리가 왜 구박하냐? 얘기해봐, 뭔데 궁금하다, 야. 나는 이미 꿈속에 있어. 뭐? 응? 아니, 꿈속에 있다니. 무슨 말이야? 내가 꿈꾸는 세상은 경림이랑 같이 있는 세상이거든? 근데 이렇게 경림이가 바로 내 옆에 앉아있잖아.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!